자연적. 맥주 한 주 하시면 딱. 감사합니다. 우리 볼이 자꾸만 나한테 오네. 안녕하세요, 구구입니다. 아, 오늘은 오랜만에 양평에 있는 캠핑장으로 차박 캠핑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 식구가 된 두부와 함께 캠핑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두부, 어머! 두부야, 두부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두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두부입니다. 너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련? 어머! 야! 얼굴로 떨어졌어. 지금 두부가 멀미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다시 집에 돌아가고 있어요. 두 번 정도 타봤었는데 오늘은 좀 장거리여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가방에 밑에다가 내려놨는데 계속 여기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동장이 약간 틈이 있는데 그 얘가 이제 몸이 지금은 작으니까 그 틈으로 자꾸 나와가지고 이제 조금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치 두부? 훈련하자 두부야. You're my best friend. Didn't care about the rules. Good on the weekends. I'll be in fools drifting the deep space. So brave and so stupid, just like the movies. I was gonna stay in the fight with you. Just thinking we would do this until we couldn't do it. Each and every heart. 아, 이제 여기 하늘속 캠핑장이 거의 다 왔거든요.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됐어요. 안에 시내에서 좀 차가 좀 많이 막히기도 하고. 오늘은 최여사님과 함께 합니다. 여기는 겨울에만 왔었던 캠핑장이었는데 앞에 계곡이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여름에 와도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기 있네요. 금물산 하늘속 캠핑장. 여기 앞에 나무꽃이. 그러니까 다 왔다. 와, 오늘 사람들 되게 많다. 일단 저희 오늘 잡은 사이트가 메뚜기 사이트여가지고 조금 사슴벌레 사이트보다 더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나는 요 앞인 줄 알았는데 여기도 길 험한 거 아니겠지? 아니, 어디 화장실 어떻게 가? 물어봐. 있을긴 있을 거야. 아니야, 없어. 없을 거 같은데? 아, 여기구나. 좋네. 여기 좋아? 괜찮은데? 화장실 물어봐. 쟤 혹시 여기 그러면 화장실은 어디? 아까 거기. 일단 지금부터 안에 내부 좀 정리하고 텐트 좀 피칭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단촐해가지고 차를 방향을 어떻게 됐으면 알았어. 나중에 와 갔다 와서 엄마 이렇게 하지 말고 전기장판 새벽에 필요할 것 같아. 오랜만에 캠핑 세팅이라서 쉽지가 않네요. 여기 회색깔 나무 이쪽에다가 다시 러기지 보드를 깔 거예요. 오늘은 기포 차박 텐트를 설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그 입구 부분 익스텐션으로 사용해서
바구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밤에 목이 엄청 뜯기는 거 아니야 우리? 아, 저 안에만 없으면 돼. 그거 딱딱이 하는 거 같지. 여기 있잖아. 아. 이게 네 개가 세트일 거야 엄마. 아, 어떻게 하는지 알지? 이거 자꾸 부러져갖고 여기 작은 반조팩으로 설치를 할 거예요. 아, 이거 굳이 근데 여기다가 연결할까? 저희 지금 도착해서 세팅 다 마무리했습니다. 포캅 캠핑 텐트로 지금 설치를 해놔서 되게 금방 설치를 했어요. 일단 꼬리 텐트 먼저 완성을 해놨고 지금 여기 위쪽에 보시면 그 꼬리 텐트 맨 앞쪽에 나와 있는 그 입구 부분을 그 익스텐션 폴대로 하게 되면 그늘막을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설치를 해놨어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메뚜기 마을이라는 곳인데 예전에는 저희가 그 사슴벌레에서 거기다가 텐트를 피칭하고 하루 머물렀었어요. 그런데 일단 사슴벌레가 오늘 다 예약이 차 있다 보니까는 여기 메뚜기 마을만 남아있어서 여기로 이제 예약을 잡고 올라왔는데 화장실이랑 게스트가 멀어요.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최여사님이랑 같이 오게 됐어요. 일단은 두 분은 중간에 멀미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데리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차를 너무 앞쪽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요. 너무 이렇게 앞쪽에다가 대다 보니까는 지금 여기 공간이 여유가 없어가지고 이따가 그 화로대를 놔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방황하는 최 여사님, 집으로 돌아오세요. 여기 지금 저희가 있는 데가 메뚜기 마을이 이쪽에 있고 지금 여기는 잠자리 마을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없긴 한데 여기가 예약이 지금 꽉 차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금요일이라 밤에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최여사님이랑 지금 여기 매점에서 모기향 사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모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큰일 났네. 최여사님 배를 물었다고 모기가. 저희가 자리를 저기 첫 번째 메뚜기 마을 첫 번째 사이트에 있다가 여기 두 번째로 옮겼어요. 앞에 계곡이 이렇게 물 흐르는 게 볼 수 있어가지고 여기 사이트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로 옮겼어요. 꼬리 텐트여가지고 자리 옮기는 것도 어렵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최 여사님이랑 같이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산 루메나 선풍기예요. 로즈 골드거든요. 근데 색깔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로즈 골드를 루메나 걸 시키면 그 케이스랑 다 같이 오는 줄 알았는데 얘는 그 선풍기도 오고 요거 가죽 홀더도 오고 그리고 케이스도 왔었거든요. 근데 이거 로즈 골드 시키니까는 딱 요거 두 개만 와가지고 조금 약간 실망스러운 것 같긴 해요. 시원한 여름에 잘 어울리는 색깔인 것 같아요. 이제 루메나를 처음 써보고 이제 두 번째 구입하는 건데 첫 번째는 저희 형부가 선물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봤고 두 번째는 제가 사용해보니까 좋더라고요. 확실히 다른 그 무선 선풍기들보다 확실히 모터가 되게 세고 세다 보니까는 그만큼 바람 쐬기도 되게 강하고 해가지고 올 여름은 여기 이 루메나 선풍기로 날 예정입니다. 오늘은 블랑 마시겠습니다. 너무 잘 따랐다. 아 완전 좋아. 진짜 시원해요. 선풍기까지 있으니까 완전 추워지는 거 아니야? 밥 말고 고기부터 먹자.
육개순두부지? 아, 육개순두부였구나. 미치겠다. 어, 아이스티 엄마 진짜 시원하다. 짠! 무슨 맛 좋아하지? 오선, 아니, 뭐고 먹... 복숭아 아이스티. 엄마 맥주보다 이게 더 맛있지? 아니? 아니라고? 맥주도 맛있어? 땀 많이 흘리고 나면은 약간 시원하고 단 게 땡기는 것 같아요. 아, 그랬어? 아, 발 시원해. 와, 너무 시원해. 아, 시원해, 진짜. 머리 자꾸만 나한테 오네. 이 소리는 태여사님께서 시냇물에 발을 담그고 내는 소리입니다. 고기가 있어? 나무들이 숨을 쉬는데 송사리인가? 송사리가 엄청 많다, 여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엄청 길어요. 제 키보다 더 큰 것 같아요. 한 190 되나, 지금? 골든 리트리버가지고, 아기 골든 리트리버가지고, 야바이. 뭐라는 거야? 봐봐, 되게 웃기잖아. 아, 강아지한테? 응. 아, 골든 리트 말이야. 골든 리트리버. 얘가 좀, 얘가 또 그걸 찾나 봐. 이렇게 또 훈련시킬 수가 있나 보네. 고체 연료 가지고 한번 장작을 피워 볼 거예요. 어우, 잘 말랐어. 비도 오는 걱정 맞은 것 같은데? 그래? 이게 한 15분에서 20분 타거든, 고체 연료가? 그래서 그냥 두면은 알아서 불이 붙을 거야. 이게 삼자 장작이 되게 잘 타더라고요. 갈배 사이다 가지고 갈배 소주를 한번 만들어서 먹어볼 거예요. 꿀주인데 남아서 가져왔어요. 이게 약간 꿀주가 노란빛이 나요. 그래서 색깔이 노랗게 변해요. 아, 맛있네요, 진짜. 조심해. 이걸로 만져. 아, 이거 엄청 잘 타네. 아, 멋지다. 언니 얼굴. 지금도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펜션 꼴탠는데도 설치하니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폭이 조금 좁긴 한데 그래도 의자 두 개 이렇게 놓으면은 깍 좀 붙여서 놓으면은 비는 아마 한 어깨까지는 맞을 수 있겠네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여사님 아직 항상 여기 오면은 저렇게 늦게까지 주무시더라고요. 캠핑장도 좀 잠 잘 오는 데가 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2만원짜리 저가 랜턴 23,000원 줬나? 아직까지 켜져 있네요. 어저께 밤에 켜고 잤는데 12시간 넘은 것 같아요. 충전시켜야 되겠다. 지금 최여사님이랑 오디 나무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가고 있습니다. 비가 와. 이게 떨어지면 금방 보여. 어머, 어머. 이거 한번 드셔보죠. 어머. 달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거. 어머. 어머, 세상에. 아이고, 이런 거 처음 따보네. 감사합니다. 맛있어? 응. 아, 미안, 너무 미안. 이쁘다. 식당 걸어서도 맛있죠. 어머, 아, 오. 이게 무슨. 이것도. 감사합니다. 오. 와. 메시처럼. 예, 예. 귀여워. 아. 되게 작아, 복숭아. 개복숭아라고? 이렇게. 이것도 약이야, 약. 약이 되네. 관절에도 좋다 그런 거 같아, 개복숭아. 관절에. 엄마 여기 가자. 야, 한 5분인가 10분 만에 다 금방 땄네. 엄마 이걸로 뭐 할 거야? 이거로 우리 주스? 아 요거트에다가 갈아 먹으면 되겠다. 네. 살짝만 이렇게 해보시면 될까요? 아, 예. 자연적. 맥주 한 주 하시면 딱.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